이번에 우리 부모님들 눈이 번쩍 트일 육아 꿀템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기가 누워 있는데요. 네. 흔들흔들흔들 움직이죠. 어머, 어머. 이게 미국에서 개발한 스마트 아기 침대입니다. 침대의 진동과 백색 소음으로 아기가 쉽게 꿀잠에 빠져들도록 만든다는데요. 오. 특히 이 측면에 부착된 장치가 아기가 뒤집혀서 질식하는 것도 좀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저맘때 막 밤새 아기 자는 거 살피느라고 부모님들 밤 잠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경험담이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그렇죠. 지난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아기들이 반듯하게 누워서 안전하게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 입증된 최초의 침대라고 인정받으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침대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백색 소음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뭐 유명 연예인이 뭐 침대는 과학이다 하는데 아 아기 침대도 이제 과학이네요. 너무 자연스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비싼 가격입니다. 이 침대는 200만 원도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제 육아를 막 시작한 친구들이 예. 육아는 장빈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음으로써 의료기기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 빠르게 필수 유아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 육아 앞으로 이렇게 구세주가 될 만한 꿀템들 많이 좀 나와서 출산율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하게 팔아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